네, 돈 되는 보고서 오늘은 스몰캡 유망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. KTB 투자증권 스몰캡 김재훈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사상 최고치 부근까지 근접을 하기는 했는데 코스닥 시작을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뭐 중소형주들의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먼저 정리를 해주시죠. 네, 중소형주 네. 같은 경우에 약간 소외되는 느낌도 있고 네. 이제 대응하기가 좀 힘든 시기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특히 최근에 좀 테마주 쪽으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고요. 근데 이런 사실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이런 변동성을 수익으로 얻기 쉽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실적 안정성이 기반이 되는 그런 종목 위주로 좀 담아두면 오히려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네. 그러니까 뭐 변동성에 따라서 좀 단타를 하는 것보다는 실적 안정성에 기반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낫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피해주들이 좀 앞으로 좀 계속 좋을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 기반의 코로나 피해주들 위주로 좀 매수를 해서 좀 수익을 얻는 전략이 좀 유리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요즘에 탐방 많이 다니세요? 네, 좀 다시 좀 다니겠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아니, 뭐 좋은 기업 네. 많이 소개해 주시고 리포트 네. 많이 써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그냥 한번 여쭤봤습니다. 네, 열심히 다니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이제 유망 스몰캡 3개 종목들 저희가 하나씩 만나봐야 될 텐데 먼저 3일 CNS를 보겠습니다. 건설 건자재 쪽 종목인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최근에 네. 사실 건자재 종목들이 많이 주목을 좀 받았었잖아요. 네. 네, 네. 생각보다 3일 CNS는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. 그 이유가 3일 CNS 이제 주력 그 사업이 콘크리트 파일 쪽이에요. 근데 콘크리트 파일 쪽은 다른 건자재보다 좀 더 뒤늦게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사실 콘크리트 파일 자체도 지금 가격 상승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다라는 거는 이 회사의 이제 판가 전가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거고요. 그렇다라고 보면은 3일 CNS 실적은 올해 뭐 분기별로 계속 좋아질 수 있는 그림을 좀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3일 CNS가 사실 과거에 지금 올해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 5년 만에 턴어라운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이 회사 좀 주식을 좀 사봐도 좀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른 건자재들 같은 경우에도 이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주가를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3일 CNS도 콘크리트 파일 가격 오르면서 이게 매출로 반영이 되고 그리고 주가로 반영이 되는 그림이 지금부터 좀 그려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. 그러면은 올해 실적 기반했을 때 거의 PR이 아직 10배가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올해부터 턴어라운드, 내년은 올해부터 더 좋아지는 그림 이렇게 3일 CNS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뭐 주택 착공 사이클이 좋은 거는 알겠고 일단 네. 원재료 가격 인상에 따른 수혜로 뭐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 알겠는데 뭐 수주를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또 중요하잖아요. 그 부분에 네. 있어서는 뭐 양호한 편인가요? 네, 아까 네.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. 주택 착공이 이제 늘어나야 되잖아요. 네. 네. 근데 3일 CNS가 제조하고 있는 콘크리트 파일이 이런 아파트 제조에 많이 들어갑니다. 네. 그래서 이 회사의 거의 절반 이상의 콘크리트 파일이 그 아파트형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수주 증가는 착공이 되면은 뭐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. 국내에서 콘크리트 파일 생산을 하고 있는 이 회사가 이제 뭐 빅투 중 하나이기 때문에 네. 당연히 수주는 늘어날 거고 그런 사이클에 맞춰서 주가도 좀 좋은 흐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첫 번째 종목은 3일 CNS였습니다. 다음은 대동을 보겠습니다. 대표적인 농기계 제조 업체인데 뭐 여기도 실적 기대감이 있나 봐요. 네, 맞습니다. 네. 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피해주들 좀 집중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슬 백신 접종률 올라가면서 코로나 관련돼서 좀 다른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고 있잖아요. 근데 실제로 1분기 때 수출 데이터를 까보면은 대동의 수출 물량이 특히 미국으로 가는 수출 물량이 YoY로 70%가 증가를 했습니다. 그 말인즉슨 미국에서 이 농업 쪽 트랙터 수요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. 이거는 이제 백신 접종률 늘어나면서 올해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모멘텀으로 저는 보여요. 여기 북미향 매출이 상당한 네, 맞습니다. 부분을 찾아요? 네, 북미향 매출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.
그래서 네. 북미향 매출이 지금 대동의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지금 시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러면은 어쨌거나 미국의 접종률은 백신 접종률은 계속 올라갈 거고요. 뭐 코로나는 이제 회복 단계에 들어서게 될 거고, 그러면은 어쨌거나 농기계라는 거는 좀 필수품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최근에 뭐 곡물 가격들 많이 올랐었잖아요. 근데 그런 것들도 이런 코로나 피해 때문에 일어났던 건데, 그런 것들도 다 정상화가 되려고 하면은 농기계가 좀 필수가 될 겁니다. 근데 대동이 이제 만들고 있는 농기계가 미국 쪽으로도 들어가게 될 거고, 그리고 지금 좀 부진했던 유럽 쪽 수출도 다시 진행이 될 겁니다. 그렇다라고 보면은 대동이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거는 좀 당연해 보이고요. 수출일 데이터가 증가를 했다라는 거는 당연히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해서 대동은 이제 코로나 피해 주주 중에 실적 기반이 되는 종목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. 네. 농기계 테슬라다 뭐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시청자분도 계시네요. 뭐 앞서 살펴본 3일 CNS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실적 모멘텀이 또 충분한 상황이고, 미국 트랙터 시장과 연관 지어서 보자라고 여러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그리고 2주 전에 언급해 주셨던 포스코 ICT 저희가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이 종목도 그때 출연하셔가지고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. 네, 맞아요. 네. 하반기 턴어라운드 종목으로 또 소개드렸던 종목인데 최근에 사실 택배부 노조 파업 이런 이야기 좀 많이 네. 좀 발생하고 있잖아요. 근데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스마트 물류가 사실 이런 택배 노조 파업 같은 이런 노사 분규 같은 거를 좀 원천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혜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이 회사가 좀 중요한 부분이 최근에 대기업 같은 경우에 ESG, ESG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네. 뭐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 이제 환경과 뭐 사회와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, 사실 포스코 ICT가 공급을 하고 있는 이 스마트 물류라든지 스마트 빌딩, 스마트 시티,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모든 게 ESG를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제조업들이 셋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. 그러면은 포스코 ICT는 이제 ESG 관련돼서 수혜주로 저는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, 실적 턴어라운드가 상반기 때 1분기, 2분기 실적이 좀 부진을 합니다. 근데 1분기는 뭐 부진을 했고 2분기 실적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뭐 수주 상황을 보면은 좀 부진할 것 같아요. 하지만 이 부분이 수주가 좀 하반기로 밀린 부분이 많이 있고, 그리고 좀 손실 반영될 부분을 1분기 때 좀 많이 반영을 했고 2분기에도 좀 일부 반영을 할 겁니다. 그러면은 하반기는 실적이 거의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은 ESG 모멘텀이 살아 있고, 그리고 뭐 스마트 팩토리, 스마트 물류 관련돼서 수주 모멘텀이 하반기에 살아 있는 회사다라고 보면 좀 턴어라운드 기대감으로 지금부터 좀 주가는 사 모아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. 네. 좀 벌써 6월이다 보니까 하반기 모멘텀으로 좀 살만한 종목으로 포스코 ICT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2분기 실적까지는 좀 실적 네,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 네. 거군요. 그래서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를 전망을 해주셨고, ESG와 더불어 이 스마트 물류에 대한 모멘텀을 짚어주셨습니다. 공교롭게도 오늘 소개해 주신 세 개 종목들이 다 키워드가 실적 모멘텀인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결국에는 뭐 대외 변수든 뭐 시장 상황이 어떻든 간에 실적에 기반한 전략이 제일 네. 충실한 건가요? 네, 이게 변동성이 클 때는 네. 이런 변동성을 이용해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네. 이제 그거는 사실 좀 트레이딩하기 좀 힘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안정 변동성이 좀 낮고 실적 기반이 되는 종목들을 오늘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어요. 네, 네, 알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오늘 스몰캡 유망 세 개 종목들 모두 만나봤고요.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스몰캡 팀의 김재훈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